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편 문제 나갑니다. 산세베리하고 스터키. 이거 어떻게 하면 썩지 않고 잘 기르는 방법. 그거 노하우가 많습니다. 잘 보시고 보세요. 이걸 분갈이하는 거 쪼개도 심고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알려드립니다. 죽기 전에 다 알려드려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이제 저 노주머니 잘 갑니다. 봐요. 까먹지 노주머니 잘 말고. 보시고 잘 배우세요. 보다가 금방 나가지 안녕하세요. 말고요. 장돌뱅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이걸 알고는,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어차피 죽기 전에 다 알려준다 내뜻 아니야, 안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농장에서, 자, 우리 지금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이제 제 친구가 우리 농장에 놀러 왔다가, 아, 이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인데, 지금 저 서양식당 가는데, 아주 그 꿀팁을 알려주길래 좀 알려드리려고. 아주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 야, 자, 이게 뭐 이게 노즈마리야. 이게 우리 농장에 이거 노즈마리가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야, 이거 알려드리려고 내가 지금 꽃시장에 가서 이거 노즈마리를 사왔네. 이게 이 노즈마리 크기가 요 넓이가 이 화분 넓이가 내 한뺨 정도 돼. 이렇게 한뺨 한뺨 이 넓이가 이 정도만 해, 이 정도. 내가 이걸 농장에서는 많이 길렀거든요. 근데 뭐 이게 요리 그렇게 고급 요리가 될지를 몰랐거든. 하여튼 바베큐 해 먹고 막 생선 막 이렇게 튀겨 먹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아이고, 혼자 알기는 아깝더라고. 몰라, 다른 분도 알겠지만 뭐 내가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뭐이 숄트라는 거 요거 내가 사다가 그뭐 스테이크도 꺼먹고 생선도 꺼먹고 뭐 고기도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참 맛있어요. 내가 이거 좋아하거든, 이걸. 이 허브 솔트인데 허브 맛 솔트. 근데 이걸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맛을 흡사하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또 약간 다른데, 그래도 이건 삼겹살 구워먹을 거하고 소고기 스테이크하고 생선 그 구워먹을 때 진짜 끝내주더라고, 이거. 아, 내가 가서, 야, 이렇게 나도 어디서 좀 배웠으면 했는데, 마침내 그 친구가 와서, 아, 저한테 좀 알려주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허브를 집에서 기르고, 이 정도 하나면 아마 이런 숄트 이거, 3,500원짜리, 이거 아마, 이거 한 100개는 만들 것 같은데? 100개는 만들어, 이거 숄트 이게. 한, 이거 지금, 이거 뭐 내가 안 샀던 저는 한번 언뜻 샀는데 이런 비싼 거지만 똑같은 거 모르겠지만 내가 3,500원 사다 먹었는데 뭐 치우더라고. 뭐 농장에서 먹다가 뭐 대충 뿌려보면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게 양이 적더라고 이게. 야, 근데 이게 맛있긴 한데 양이 우리한테는 적구나 했지. 뭐 단체로 야외 갔을 때뭐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아 이게 뭐한 2박 3일 놀러 가면 이게 밀이 떨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몇 개. 근데 누가 이렇게 소금 많이 먹을 줄 알았나? 근데 이게 한번 맛들이니까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치고 막뭐 생선 구울 때도 야래 돼지고기도 되고 돼지고기 심지어 보쌈 삶을 때도 이걸 넣으니까 아우 이 향이 꼭 뭐야 우리 저 진짜 나도 서양 음식 좋아하는데 아주 내 체질이더라고 내 체질. 먼저 여기 이제 허브를 길래 약간 이거 허브 이거 참 이게 제일 쉬운데 사람들이 못 기르는 이유가 이걸 찾고 향기 맡는다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흔들고 막 그러는데 얘는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지 말고 얘는 허브는 햇빛을 하루에 5시간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도 지금 봐보세요. 얘는 지금 빳빳해졌잖아요. 이렇게 얘가 지금 옆으로 숙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저 꽃시장에서 내가 옆으로 굴러 요것은 꽃시장에서 도매, 자기들 농장에서 꽃도매시장에서 띄울 때, 요런 건한 일주일 전에 물건 띄다가 안 팔린 거고, 요것은 한 3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가 지금 숙였다는 건 햇빛을 많이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갖고 힘이 없어. 이게. 햇빛 안 보면은 이 노즈마리는 어떻게 되냐. 햇빛 안 보면 이 자체가 끝에가 이게 까매져요, 까매져. 까매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햇빛이 너무 없어갖고 이제 죽어간다는 뜻이고,
요 끝에가 이제 노래지면은 물을 안 줘서 그런데 이게 허브가 물을 엄청 좋아요. 얘가 나무 중에 수국이 있거든요. 수국도 물을 좋아하는데 얘도 진짜 물을 좋아해. 예? 얘는 하루만 말리면 땡이요. 얘는 저 키울 수가 없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이게 꽉 햇빛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알려드리네, 이거. 이거, 유기질이요. 우리가 먹여야 하니까. 이거, 퇴비 농축시킨 거 아니오. 그냥 화학비료가 아니고. 요걸,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거, 병뚜껑 있잖아, 이거. 병뚜껑에다가, 요걸, 전에도 몇번 알려줬어, 이거. 근데도, 복습! 자, 이게, 자, 이렇게. 요놈을, 자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부어. 어미, 옆으로 흘리고. 난리 나버렸네. 흘리고. 자, 이거 다 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닫고, 요건 이제 이렇게 흔들어. 어미, 뚜껑 열려버렸네. 잠깐만요. 다시. 자, 카메라 찍으죠. 자, 아, 이제 이렇게. 소리 좀 나오게 이렇게 해갖고 보세요. 갖고 이거 그냥 불처럼 한 시간 전에 해놓던 거 아니고 급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흔들면 이게 한 1시간에서 30분이면 다 녹아버리게요. 얘가 색깔이 밤색으로 변한다고.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요거 이 가격도 저렴해요. 이거 2,000원, 3,000원이면 사잖아요. 이거 이게 그리고 우리 농장에서도 이게 쓰는데 이게 굉장히 뭐 나무들 막 이런 나무들 막뭐 화약 그막 연약제 잘못 주면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건 좀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요걸 봐요. 꿀팁이요. 잘 봐요. 노즈마리 키는 방법. 허브들은 거의 내가 다른 허브는 다음에 알려드리려니까 이 노즈마리는 특히 요 한꺼번에 보여 이렇게. 바닥 봤죠? 바닥. 이 노즈마리가 이 정도 크려면 뿌리가 요 밑에까지 왔다는 뜻이요. 물이 다 갔고, 여기서, 이 화분에, 이 그릇에 따라, 이게 우리 저거 아니요. 냉면 그릇이요. 지금, 이렇게. 여기다 좀 부어봐, 이렇게. 이렇게. 바닥만 살짝 한 1cm에서 2cm만. 예? 1cm. 이렇게. 바닥만 이렇게 다게요. 이렇게. 작은 거, 큰거 상관없어요. 얘도, 어이구, 또 없지. 에이, 자꾸 오늘 업체 사서 큰일 났네. 이제 물난리 났네. 얘도, 안 보이지만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봐야겠네. 하나 반하면 딱 되겠네. 하나 반. 하나 반. 이렇게 하나 반. 이렇게 내려놓고, 봐요.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저 이렇게 끈으로 매다 놓던 거 이런 거 반찬에 물안 새는 거 이렇게 예쁜 건 아무거나 해면 돼요. 나는 이렇게 이게 집에 소품이 있길래 이 이쁘걸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놓고 이게 너무 뭐하냐고. 어차피 여기에 이제 연양분 들어갔으니까 분갈이 안 해도 되니까 예? 이렇게 해갖고 자, 이 봐봐요. 이게, 저 밑석이 아니에요, 밑석이. 밑석인데, 여기다가 놓으니, 내가 가서 접시 하나 갖고 와요. 접시를 바꿨으니까, 여기를, 이게 좀, 이렇게 좀, 오래되면 이게 햇빛을 못 보고, 저, 그늘에다가 좀, 며칠만 놔두면 이게 꺾어져요, 이게. 그럼 나중에 얘를 햇빛에 놔둬도 얘가, 여가 다 화상했고, 우리말로 꼬실라져 버려. 꼬실라지면 이거 이제, 이 나무가, 이 화분 한번 망가지면 만약에 이렇게 힘들다 그늘에 놔가지고 햇빛에 놔야 되는데 이걸 그냥 햇빛에 갖다 놓으면 얘 망가져요. 이거 다 타버려. 화상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이렇게 예? 이렇게 끝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끝에만 다 잘라. 얘는 화분은 잘라줄수록 건강해지는 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 이거 요리 소재를 쓰고, 요렇게 건강해야 돼, 이렇게. 잘라버릴게. 예?
갖고 이걸 봐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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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자 이게 요리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삐삐 나오고 있죠. 이거 너무 많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이 형태 갖고 자 따라 보시오. 자 이제 전자레인지 이리 와보시오.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누르면 내가 실험해 2분 10초, 15초면 딱 되더라고. 어? 여기 그렇게 돌아가. 나도 해보니까 너무 좋길래 이 정보가 너무 아까워. 이제 아까워. 이제 저 아직도 1분 나왔네.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진짜 안 가,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나오는 거 봐야 할거 아니야, 바삭거리고. 아, 내가 이거 고기 구우면서, 야, 이걸 다른 데 가서도 지금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네. 노즈마리 켜라. 내가 원래 레몬타임이니 뭐니 허브를 했나, 내가 저 허브 농사를 접어갖고 허브를 잘하는데, 그때 그걸 허브라는 걸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줄 몰랐지. 우리 이제 생으로 뜯어 먹어봤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전혀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럼 뭐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내 이거 알려준 거야. 이거 알면은 예? 저 이놈 가지고 아마 이한 병을 다불 거니까 이 정도면 요거 한세 병, 네병 나오고 삑뚝 끈다 이거. 어이, 삑뚝 그려. 자, 이제 열었어요, 이제. 이렇게 바삭바삭해, 봐봐. 부서지지 않을게요? 이렇게 바삭바삭. 이야, 향기 죽이네. 여기 있죠, 이거 봐보세요. 이제 앉으러 보세요. 자, 여기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부어. 아, 뜨거라. 이 컵이 뜨겁네. 요걸, 요만큼 합시다. 갖고 이걸, 닫아. 이런 거 없으면, 뭐, 방아를 짓든가, 뭐, 알으세요. 빵꾸까지 내가 알려줄 순 없잖아. 우리는 있으니까 쓰는 걸 이렇게 흔들어요. 하고 있잖아요. 자, 놓고. 이렇게 놓고. 난 쓸지도 모르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돌려야지. 어떤 거? 이렇게 돌려야지. 마취하고 돌려야지. 눌러면 눌려. 아, 그래? 오, 깜짝 놀랐네. 나 이거 처음 써봐, 이거. 예, 이렇게. 그래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요, 그래. 이거 쏟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야, 향기 죽이네, 죽여. 향기 하세요. 이거. 새파랗게 넣었지? 내가 먹어볼게, 한번. 근데 좀 짜다 이게 맛이든가 다 향이 좋네.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요거 가서 와. 이게 좀 싱겁네. 이게 조금 싱거. 근데 이건 좀 짠데 허브를 지금 먹어보니까 이걸 맞추려면 이걸 좀더 내야겠네. 요 마저 이걸 잘라서 넣어야겠네. 이 잘라내야지. 이거 먹어보니까 얘는 요렇게 해서 자 갑니다. 와보셔. 아, 이 양이 많네 이게. 여러분들이 내 영상 보고 뭐좀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해서 술 한잔 먹고 자면 내가 아직 삼겹살하고 기절해버려. 지금 자꾸 내가 댓글을 달아줘야 하는데 다른 시간이 없네. 도와줘야 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헌다고 하는데 아, 저녁이면 그래도 술 한잔 먹고 그냥 하도 발랑 다 빠져 자야지. 그러니까 내일 또 이렇게 일하지. 안 그래요? 간단하면서 저 허브 두 개만 있으면 뭐 우리가 저두 개만 있으면 시큼 먹겠더라고. 이거 이름은 뭐 그냥 허브 소금 허브 맛소금이라면 되죠? 예? 이제 이름은 쳤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 누가 이거 만들어도 상품으로도 나는 아무 상관 안 하려니까 기름 튀긴다 이거. 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생선 보셔 이거. 이렇게 뿌리면
상이 끝내줘. 짜니까 고만 뿌리고 조금 파이 프라이. 이렇게. 내가 요리도 잘해요. 자, 여기다가 불 좀 끓여야겠네. 여기다가 깜빡했어요. 여기다가 후춧가루를 3분의 2를 섞어야 하는데 그 친구 말을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기차버려, 기차버려. 후춧가루 3분의 1을 자, 거기다 저 섞으세요. 지금 허브 1, 저녁 시간이라 후춧가루 1, 150분, 지금 맛소금 1, 150분들 그렇게 꼭 섞으세요. 경쟁합니다. 너무 칠텐데? 아니 나 이걸 기름 칠까봐. 옳지. 부숴고 이렇게 비비고 소금 있어. 이거 소금 쫙 뿌려. 이거 허브 소금. 예? 요거 좋죠. 이제 얼마 불 줄였다니. 야, 난 이렇게 노릇노릇해 맛있어. 그러면 이 향이, 이게 허브 향이 기가 막혀. 이게 자, 이거 요리 프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요리 프로라고. 자, 요리 프로 이거 끝내고. 자, 이거 꼭 알려드리는데, 얘는 저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한 뼘 이상 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뼘 이상을 항상 잘라주라고. 잘라주고, 두 번째는 이 물을 말리지 마시고, 영양제 아까 내가 알려드렸죠. 좀 전에 연양제 그거하고 햇빛은 5시간이 아니면 절대 뭐 출생 가서 사오지 마세요. 얘는 햇빛 3일만 안 먹으면 끝나는 거. 이제 봐야 돼요. 저 비가 오는 날이라도 밝은 데다 놔야 돼. 얘는 한번 내가 농장 길러보니까 햇빛 3일만 안 봤더니 벌써 이게 콩나물 같이 웃자라 가지고 막 이 어디가 사실 때 시장에서 이게 끝에가 항상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아까 꼬부라진 것들 있죠. 이렇게 절대 그건 빛을 많이 못 봐서 그건 갖고 오면은 잘라서 새롭게 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너무 맛 자랐다,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러면 얘같이 바짝 자르세요. 바짝 자르서 연양제 아까지 여기다 길러서 다시 키우세요. 햇빛에 꼭 있어야 합니다. 햇빛 없으면 사지도 말고, 어쩌라고요? 사지도 말고 길러지도 마세요.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그냥 그냥 갖다 저 길르잖아요. 향이 없어. 햇빛을 안 보면. 이거 허브 향, 그 소금 만들어봤자 그 마테라도 못 먹어요. 내가 오늘 만든 것보다 양을 좀 더 집어내세요. 오늘 보니까 양이 좀 작아요. 내가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양을 조금 더, 얘는 많이 넣어도 좋습니다. 향이. 뭐야,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왔는데, 색깔이 좀 이렇게 퍼렇게 나오게 하세요. 아, 꿀팁입니다. 여기 지금 소금 밑에 맛소금 색깔하고, 여기 지금 노즈마리 허브 그거 전자레인지다가 돌려가지고 만든 거하고, 여기 뭐 솔트하고, 얘마다하고 비슷하게 하려면 내가 또 전화해서 물어봤죠. 여기다가요 저 후춧가루 있잖아요. 후춧가루요. 후춧가루를 저 허브가 가른 상태에서 허브를 그 양을 요거하고 얘가 저 허브가 2, 후춧가루가 1이래요. 내가 대충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요 정도면 1 정도 돼. 조금 더 넣을까? 이게 이렇게 갖고 이제 뚜껑을 닫아야죠. 닫아서 흔들어야지 이제. 나만 이거 해야 돼? 전화기까지 흔들어 보이니? 됐죠? 이렇게 섞으면 얘만하고 거의 흡사해져요. 얘만하고.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쉽잖아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되니까. 저 믹서기 작은 거 믹서기 있으면 되고요.